네, 안녕하세요. 한드로 영어 공부하자 주장하는 한병입니다. 자, 오늘은 뭘 준비했냐면, 너의 시간 속으로라는 한국 드라마를 갖다 준비했어요. 거기에서 지금 1화에서 나오는 장면이고, 이걸 저는 다 봤습니다. 저는 이걸 다 봤기 때문에 지금 다시 1화를 갖다가 이걸 여러분한테 강의 준비하면서 또 새삼스럽다고 그러죠. 새삼스러운 그런 감정이 생기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우리 주인공인 주니가 지금 퇴근을 하면서 나 먼저 갈게라고 얘기할 때 I'm leaving early today. 괜찮죠? 뭐 bye 막 이러면서 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이걸로 강의할 게 뭐가 있느냐면 자, 보세요. I'm off. 미국 아이들 같으면 대부분 이제 퇴근할 때 그냥 I'm off, bye 이러고 그만 끝나지. leaving이라는 단어, 그 떠나다 이 단어를 쓰는 사람은 저는 한 번도 못 만나봤어요. 같이 일도 많이 해보고 그래서. 그래서 그냥 I'm off 요거. 그리고 이제 파파고 번역을 I'm going to go first today.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어쨌든 I'm off 요걸 갖다가 대부분 퇴근할 때 이렇게 이제 안녕 막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냥 bye, I'm off 막 이런 식으로 하지. 그리고 우리나라 말 수고하셨습니다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거 아예 영어로 없다라는 것 정도 그런 것도 잘 알아두셔야 될것 같고요. 그러니까는 갑자기 한 팀장님 부르더니 오늘 저녁에 데이트시죠? 막 이렇게 이제 우리 친구 중에서 새 여직원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티냐님 오늘 저녁에 남자랑 약속 있으시죠? 막 이런 거.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미쌍, 이거 어떻게 했냐죠? 아주 잘하셨고, You have a date with a guy tonight, don't you? 라고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 Team leader Han이라고 지금 오른쪽에 보면 지금 적혀 있는데, Team leader 이렇게 타이틀 붙이는 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그러죠. 그런데 글쎄, 제가 이 서양 아이들 같은 경우에 타이틀에 이렇게 목매는 애들은 약간 snob, S-N-O-B 한 애들, snobbish 한 애들, 그런 애들 말고는 별로 그렇게 타이틀 같은 걸 좋아하는 애들은 못 만나보겠어요. You have an appointment with a guy tonight? Alright, appointment라는 단어, 약속을 갖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고요. 데이트죠, 사실은요. How did you know? 어떻게 알았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Alright? 그랬더니, How did you know? 똑같죠, 이거는요. 그랬더니, 아니 뭐, 막 이러면서 그냥 자기가 기분 좋아가지고 오늘따라 옷도 막 차려입으시고 달라 보이시는데요 이러면서 우리 그 친구가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 I mean you're all dressed up 옷을 갖다 차려입은 걸 dressed up 요 단어 두개 외워놓으면 좋겠죠 그리고 you look different today 이것도 똑같죠 파파고 번역이랑 어유 야 I mean you're all dressed 여기서 이제 아니 뭐 이걸 갖다 I mean 하는 것도 잘하신 것 같고 그랬더니 살짝 귀에다 대고 오늘 내가 저녁에 만나는 사람은 정말 잘생겼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저걸 갖다가 지금 The man I'm meeting today is really handsome 요거를 The guy I'm seeing이라는 단어로 바꿨습니다. meeting을 갖다가 I'm seeing tonight 오늘 저녁에 데이트하는 남자 seeing이라는 단어 we are seeing each other 해갖고 우리가 Are you seeing anyone? 그러면 너 사귀는 사람 있어? 라는 식으로 해갖고 seeing이 보다로만 생각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또 얘기할 게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seeing은 데이트하고 사귀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The guy I'm seeing tonight 오늘 저녁에 만날 남자는 is really a hunk H-U-N-K라는 단어는 생긴 게 잘생겼다기보다 매력적이고 멋진 남자라고 그럴 때 헝크라는 단어를 미국 아이들은 많이 쓰더라. The guy I'm meeting today 이것도 역도 미팅이라고 그랬는데 is really handsome. 어쩌고 이렇게 똑같냐? 파파고모니랑 아주 똑같이 하셨고. Alright, 그 다음에 옷을 쭉 그래서 내가 옷을 좀 신경을 썼어. 그래서 so I dressed up a bit 이렇게 얘기한 거 거기까지 이제 얘기하고요. 공방이라는데 이렇게 목공 같은 거를 갖다 하는 데죠. 공방이라는데 저렇게 이제 공방이라는 데를 갖다가 지금 여자친구 주니가 찾아와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년만 떨어져 있자. 그래갖고 We'll only be apart for just one year. 라고 딱 더도 말고 이걸 갖다 only로 이제 얘기한 거죠. 더도 말고 딱 1년만 떨어져서 살면 돼. 라고 얘기할 때 그래갖고 주어부터 틀린 파파고 번역은 볼 필요도 없고 Only be apart. Apart라는 게 떨어져서 살다. Let's focus on what we each need to do during our time apart. 조금 이거는 좀 그래요. 떨어져 있는 동안에 각자 할일 하면서 1년만 참자 그러는데, Let's focus on 하고 이거는 이것만 쳐다보자 이거잖아. 이거죠. 집중하자. What we each need to do. 우리가 할 일, 각자가 할 일에만 during our time apart for just one year, 1년만. 조금 그점좀 저는 좀 어색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파파고 번역 보죠. Let's hang in there. 견디자의 의미로 hang in there라는 표현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싫은데 억지로 견뎌내는 거. For a year while we are apart, doing our own thing. 어우, 차라리 저는 파파고 번역이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 원어민스럽다고 그럴까, 지금 뭐 이렇게 틀렸다라고. 여러분 참 이거는 알아두셔야 되는데, 제가 만약에 이런 드라마를 맡아가지고 영어로 제가 그걸 갖다가 한국말들을 대사를 갖다 전부 다 영어로 바꾼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번역가들만큼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번역가들만큼 잘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지금 이렇게 집중적으로 한두 부분을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부하는 그런 거니까, 제가 이런 거 저런 것을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뿐이니까, 저는 절대 그 번역가분들을 갖다 욕하고 싶은 마음 전혀 없어요. 아주 약간 좀 어색하다. 지금 우리 번역가분이 한 거는 한국말을 갖다 정확하게 번역을 하셨는지 몰라도 좀 어색하다. 만약에 선택해라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팝하고 번역을 선택할 것 같다. Let's hang in there. 견뎌. For a year. 1년만 참아. While we are apart, 우리가 떨어져 있는 동안에 doing our own thing, 우리 서로 각자 일하면서, 이 뜻이거든요. 그래갖고 저는 팝하고 번역을 갖다 선택하겠노라라고 얘기하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강의하는 거고, 그러면서 지금 다들 뉴욕 브랜치 못 가서 난리야 이런 소리를 갖다가 이제 하는데, 이렇게 everyone wants to work 이렇게 얘기하죠. Everyone can't go to New. 저 0점짜리 번역이고 이번에 팝하고는요, 그죠? Everyone wants to work at the New York branch. Everyone wants to go 이렇게 해도 되고요. Everyone wants to work 이것도 마찬가지고, everyone wants to go to the 뉴욕 브랜치, 여기서 투로 써야죠. 고를 썼을 때는요, 뉴욕 브랜치 가고 싶어서 난리야 이런 소리를 할때 난리라는 단어는 없지만,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너 마음 안 바꿀 거지라는 말을 갖다 합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너 마음 안 바꿀 거지. No matter what I say, you won't change your mind, will you? You won't change your mind, no matter what I say. 어쩜 저렇게 똑같은지. 아유, 잘했습니다. 아주 잘했다는 소리죠, 결국. Then how about this? 이거 this가 들어가면 더 좋아요. 이거는 어떨까? I take a year off work. 내가 한 1년을 쉴게. 내가 1년 정도 일 접고 너랑 같이 뉴욕 가는 건, then how about this가 들어가는 게 좋아요. I take a year off work and go to New York with you. Alright. Then how about I go to New York with you for about a year? Alright. 저것도 괜찮고, 만약에 점수를 매긴다 그러면, 우리 번역가분 같은 거는 제가 만약에 매긴다 그러면 70점 정도, 그리고 저기 우리 그 파파고 번역도 한 60점 정도밖에 안될것 같아요. Alright. 그리고 나서 I can't bear to be apart from you for a single week, let alone a year. 와. 지금 이 번역은 제가 만약에 이걸 갖다가 한국말을 번역한다 해도 이런 번역은 잘 못했을 것 같아요. 아, 멋있습니다. 난 1년이 아니라 일주일도 너랑 떨어져 있는 거 못하겠어 라는 말을 갖다 한 건데, 이게 오늘의 하이라이트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강의를 시작한 건데, I can't bear the thought. 이런 말이 들어가는 게더 좋겠죠. I can't bear the thought 하면 이런 걸 생각조차 할 수가 없어. To be apart from you, 너랑 떨어져 있다라는 거를, for a single week, 일주일도 난 너랑 못 떨어져 있겠다. Let alone here, 1년은 더더군다나 말도 안 되고 그럴 때 let alone이라는 말, 저 정말 강의할 때도 많이 하고 많이 씁니다. 일단 파파고 번역 먼저 볼게요. I can't be away from you for a week, not a year. 요건 조금 너무 이게 단순하게만 얘기했고 조금 어떻게 한국말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됩니다. 제가 한거 한번 보시겠어요? 빨간 글씨로 even for a week, 일주일도 안 돼. Let alone a year, 1년도 안 되고. I can't stand to be apart from you. 그래갖고 I can't stand, 견딜 수가 없다라는 말을 갖다 썼는데, 저는 이 드라마를 다 봤다고 얘기했잖아. 그래갖고 지금 우리의 주인공이, 주인공 남자가 주니한테 왜 저런 말을 하는지 그 감정이 아직도 살아 있어가지고, 떨어지기 싫은 거죠. 이번에 네가 뉴욕을 가면 너랑은 완전히 영원히 볼수 없는 사이가 되니까, 단 일주일도 너랑 떨어져 있기 싫어라고 얘기하는 그 감정이 전달이 되니까. 그럴 때 여자, 그, 저 연예인, 그 여자, 그 주인공이 표정 연기가 기가 막혀요. 아주 질린다라. 누가 남자가 이렇게 자꾸 들러붙어갖고, 난 너랑 1년도 못 떨어져, 일주일도 못 떨어져면 더 질리죠, 사실은. 그래갖고 막 질리는 표정을 참 잘, 표정 연기 잘하고 연기들 다 잘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너의 시간 속으로라는 드라마를 가지고 여러분이랑 같이 공부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꼭 가져가세요. I can't bear the thought to be apart from you for a single week, let alone a year. 아, 우리 번역가분이 한거 진짜 멋있어요. I can't bear the thought. 이런 상상조차도 할 수가 없어, 막 이런 식으로. 제가 좀 바꿔보긴 했지만, 사실 저는 번역가분 한게더 멋있습니다. Okay, 오늘 여기까지고요. Catch you guys all next time. Have a beautiful, beautiful day. Bye bye.